아까 보니까 먹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미 얘들 다 밥을 먹은 상태에 한 마리씩. 알약 농장입니다. 지금은 야심한 새벽이고요. 우리 수입의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급하게 또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 원래 이 시간에 들어올 건 아니었는데 좀 뭐 공항 측에서 조금 미뤄져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얘들은 이번에 수입 들어온 건 아니고 따로 들어온 레드 오네이트 팩맨이에요. 발색 죽여줍니다. 와, 발색 보세요. 죽여줍니다 진짜. 와. 얘들 레드 오네이트고요. 분양가는 12만원이고 방문 입양시에 10만원입니다 방문 할인 특가 있어요. 사이즈도 좋고 먹성은 당연히 더 좋고. 이제 오네이트 팩맨은 대형종 팩맨이고 또 온도 적응 능력이나 이런게 뛰어나서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가장 권장드리는 가장 쉬운 사육이 가장 쉬운 팩맨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버즈프로 완전 수생 개구리로 유명하죠. 완전 수생 개구리인 감자떡 개구리고요. 일단 이렇게 이동할 때는 물을 빼고 이동합니다. 그래서 먹성도 좋고, 아까 먹성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먹성도 좋고 귀엽고 또 합사가 되는 것도 장점인데 너무 어릴 때는 합사일 땐 피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고 얘들은 팩맨푸드, 귀뚜라미 다들 먹는데 어릴 때는 팩맨푸드를 조금 심어주세요. 얘들이 어릴 때 소화 능력이 약해요. 뭐 물고기도 잘 먹고 핑키 이런 것도 다들 먹습니다. 버즈프로, 아이고 떨어졌다. 진짜 귀엽습니다. 모형 같아. 너무 귀엽습니다. 하고 우리 팩맨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그린 팩맨 두 마리, 알비노 팩맨 두 마리, 그리고 얘들은 스트로베리 팩맨으로 들어온 애들인데 발색은 아프리콧이네요. 애프리콧. 그래서 얘네는 애프리콧 팩맨으로 분양할 거고요. 스트로베리로 들어왔는데 애프리콧 발색이니까. 하고 여긴 커피 팩맨으로 들어온 브라운 팩맨들입니다. 커피 팩맨으로 들어왔어요. 브라운 팩맨 색깔 쨍하고 이쁩니다. 하고요. 얘들 팩맨들 분양가는 일반 팩맨, 이렇게 그린 알비노 브라운은 25,000원이고요. 저렴하죠? 스트로베리, 그러니까 애프리콧은 3만원입니다. 그리고 타이거 살라문다, 알량장엔 처음 입고된 애들인데 살라문다 중에 가장 강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짝 살라문다계 강아지고 먹성 좋고 고온에도 강해요. 보통 도롱뇽들이 고온은 약한데 막 그렇다고 30도 이런 건 좀 약하긴 한데 통상적인 27도, 8도까지는 견디는 강한 애들이고 먹성도 되게 좋고 그렇다고 사람 물 정도는 아니에요. 귀엽습니다. 진짜 도롱뇽 중에 제일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쁘고 대형종이에요. 진짜 크게 자라요. 30cm 가까이 자라고요. 아주 키우기 가장 좋은 종이면서 분양가는 8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브라운 퍼시픽들 들어왔습니다. 브라운 퍼시픽 이쁘죠? 퍼시픽은 다 이뻐요. 퍼시픽 팩맨은 또 팩맨 중에 가장 작게 자란 종이고 곤충 좋아합니다. 곤충 좋아하고 팩맨푸드도 좋아하고 핑키도 좋아하는데 어릴 땐 곤충 위주로 키우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팩맨푸드에 곤충가루를 타주셔도 되고. 또 블루 화트푸들 들어왔어요. 아기자기하죠? 진로개구리로 유명한 블루 화트푸고 얘들도 트리플옥 중에 대형종이고 키우기 쉬워요. 얘들 분양가는 45,000원입니다 이제 대망의, 사실 이번 수입이 얘들 때문에 한 건데 많이 누락이 됐어요. 전 진짜 대량을 주문했는데 누락이 돼가지고 많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뭔지 아시겠나요? 지금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입 막 들어왔다 보니까 좀 동공이 축소됐네요. 이게 브릿의 밝기에 따라서도 있지만 좀 컨디션 안 좋으면은 저렇게 동공이 축소되기도 합니다. 그 증거로 같은 밝기인데 옆에 친구는 또 동공이 크죠. 발색 이렇게 좀 특이한 애들로만 데려왔고요. 분양가 한 마리 25만원입니다 되게 비싸 보이죠? 비싼 가격이 맞아요. 근데 팩공이 치고 비싼 가격은 아니죠. 그리고 이 분양가에 진짜 불티나게 나가요.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분양이 완료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잘 나가요. 저번에 제가 영상 아마 귀염뽀짝 팩공이로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올린 영상인데 네 마리가 입고된 날에 입고되기 전날에 다 팔렸어요. 다 분양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애들이고요. 팩공이 5마리, 브라운 겔도 있고 이렇게 이게 민트 세줄 온예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이쁩니다. 5마리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일단은 오늘 들어온 애들은 이 정도고요. 세팅 이후의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타이거 살라문다부터 사육장 모습입니다. 일단은 진짜 두 개랑 물그릇 큰 거 넣어줬고 혹시 물그릇 못 들어갈까봐 포르크도 설치해 주는데 아마 다 들어갈 거예요.
타이거 살라만다는 부록용계의 강아지죠. 먹성도 보세요. 먹성 좋은 거 보세요. 먹성도 되게 좋고 살짝 도롱뇽계의 강아지, 살짝 그 개구리로 치면 픽시프록, 도마뱀으로 치면은 비어디 드래곤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강하고 먹성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오고 사람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사육 장점이 되게 많은 종이에요. 그리고 대형종이고 도롱뇽 중에서는 상당히 대형종입니다. 무슨 막 와와어 이런 거 그런 애들 빼고는 진짜 커진 애들이에요. 거기 잘 먹죠. 귀뚜라미도 먹고 사료도 먹는 애들도 있는데 얘들은 아직 사료 붙이면 안 돼 있고요. 안 돼 있다기보다는 안 해봤죠 아직. 아 뚱뚱한 것 봐. 근데 아 몸에 이렇게 에코가 다 묻으니까 색깔이 잘 안 나와요. 되게 이쁜 애들인데 타이거 살라면 다 바드 애들이고요. 그냥 85,000원입니다. 엄청 잘 크고 있고 얘들은 나중에 덩치가 많이 커져요. 지금 모습에 한 몇 배는 커지기 때문에 나름 불만하는 얘들입니다. 아, 은신처리 되게 좋아요. 이렇게 귀엽죠? 매력둥이들입니다. 다음에 뭐 버즈프록들은 워낙에 금방 나가서 일단 이렇게 개별 사육장으로 넣어놨고요. 먹성도 되게 좋습니다. 먹이 한번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버즈프록은 뭐 귀뚜라미부터 물고기, 팩맨푸드, 핑키 다 잘 먹어요. 일단은 귀뚜라미로 줄게요. 먹성 보이시죠? 어? 놀랐나 보다. 은근히 어릴 땐 겁이 있어요. 옆에 해줄게요. 놀랐어. 이렇게. 너도 먹어볼래? 잘 먹자. 먹어볼래? 먹성이 다들 뛰어납니다. 먹성 좋은 것 봐. 아, 놓쳤다. 그래서 사료도 되게 잘 먹고 뭐든 잘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키우기는 아주 좋아요. 하고 합사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어릴 때는 합사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너무 어릴 때는 공격성이 너무 강해요. 어릴 때는 빨리 커야 되다 보니까 애들이 먹성이 너무 뛰어나서 친구들 많이 물어요. 다 잘 먹죠. 아까 처음에 놀라서 안 먹은 애 다시 한번 줘볼게요. 제가 사냥을 잘 못하는데. 뭐야? 왜 또 다 잘 먹죠? 자 이제 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 팩꽁이들입니다. 이 작은 통이 이렇게 넓어 보이다니 애들이 진짜 작습니다. 일단은 하루 사이에 4마리가 되어버렸네요. 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이죠? 낮에 바로 분양이 됐어요. 아까 보니까 먹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미 얘들 다 밥을 먹은 상태예요. 한 마리씩. 근데 한 마리씩만 먹을게요. 핀셋은 살짝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들 먹더라고요. 아직까지 핀셋에 적응은 안 됐어요. 잘 먹자. 근데 얘는 핀셋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팩꽁이는 한 마리 25만원에 분양 중이고요. 아마 입양을 원하시면 서둘러야 될 거예요. 저번 영상 보시면은 진짜 순삭당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될 수 있어서 만약 입양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서둘러 주세요. 지금 네 가지 발색 타입 네 마리만 남아 있고요. 25만원이니까 진짜 금방 나갈 거야. 원래 이번에 훨씬 많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뭐 애들 다 건강하고요. 검역도 일단은 뭐 수입 들어올 때 제가 한 번에 싹 해놓은 애들이기 때문에 좀 믿고 키우실 수 있죠. 액정 또 갈라줘야겠다. 그새 물이 더러워졌네요.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아까 애들은 제가 새벽에 다 검역을 했었고요. 팩맨들은 아직 제가 검역을 못했어요. 아직 세팅을 안 했어요. 어제 새벽에 들어왔는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 해가지고 살이 지금도 감기 기운이 있어요. 새벽이 일하고 간만에 또 새벽에 일하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졌네요. 요새 좀 게으르게 살고 있었는데 해서 팩맨을 이렇게 검역용액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애들이 시위 개체예요. 다 인공 번식 개체예요. 그래서 사실 검역이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굳이 합니다. 굳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여기 브리더의 사육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청결하고 전염병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부 개체들 들어오면은 거의 무조건 이렇게 검역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좀 믿을만한 사람한테 들어온 거면은 좀 약식 검역으로 터틀픽스 정도만 해주고 이렇게 해외에서 아예 들어온 거다 싶으면은 약식은 안 되죠. 이렇게 검역 용량에 제대로 검역을 해줍니다. 괜히 막 여러분들한테 갈 때 혹은 저희 매장에 이렇게 잡균들 이런 기생충 뭐 전염병 같은 거 입으면 안 되잖아요. 곰팡이균이나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착고 팩맨들만 먼저 해줄게요. 우리 먼저 이렇게 충분한 시간 동안 검역을 해주고요. 새로운 사육장으로 옮겨주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퍼시픽 해줄게요. 아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알록달록하다. 파시 분양가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애프리콧 알비노 팩맨을 제외하고는 다 25,000원이고요. 애프리콧은 3만원씩 저렴해요 가격. 그리고 이렇게 찐 브라운, 일단 수입 들어올 땐 커피 팩맨으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찐 이런 발색톤의 브라운 팩맨은 귀합니다. 여기다 알비노가 들어가면 애프리콧이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 요즘 잘 안 들어오는데 이쁘게 잘 들어왔어요. 25,000원이야 얘들은. 자 검역하고 이제 새 집으로 이사한 모습이고요. 사실 새 집이라기보다는 자 검역을 마치고 새 집으로 이사한 모습이고요. 처음에 검역하고 나서는 목욕도 한번 시켜줘야 되지만 또 이렇게 물도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물을 평소보다 좀 더 많게 해요. 수분이 좀 많아야 이제 좀 만약에 얘들 흡수되고 남은 검역 용액이 좀 중화가 될 것 같아. 중화가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당일에는 물을 좀 많이 넣어주는 편이에요. 자 퍼시픽 팩맨도 검역 들어가는데 이번 퍼시픽 팩맨 합사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벌써부터 지들한테 입질한 거 보니까 일단 개별 사육을 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 브라운 퍼시픽들 다 이쁩니다. 일단 분양가 75,000원이에요 기존 브라운 퍼시픽보다 많이 저렴해졌는데 자 퍼시픽 팩맨도 이제 한번 먹여볼게요. 먹을진 모르겠네요. 바로 아마 먹을 거야. 은근히 택택거리다가 먹는다. 근데 이런 퍼시픽 팩맨 같은 애들은 자율급여를 더 잘 먹어요. 물론 핀스피링도 다 되긴 하지만 이렇게 좀 겁을 먹을 수 있어요. 특히 수입 직후라서 더더욱 겁을 먹는 듯 하네요. 일단은 핀스피딩은 얘만 되네요. 근데 아마 풀어놓으면은 다 먹을 일을 먹긴 할 거야. 보세요. 풀어놓으면 다 먹죠. 이게 필꽁이도 그렇고 퍼시픽핑도 그렇고 어릴 땐 좀 소심해요. 뭐 핀셋 푸침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팩맨풀을 먹으려면 핀셋피딩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씩 이제 핀셋 적응을 시켜놓도록 하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풀어놓을게요. 자 일단은 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그 얘들 말고도 뭐 착고 팩맨이나 오네이트 팩맨 피딩 같은 것도 찍어도 되나?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걔들은 안 보여드려도 되는 애들이잖아요. 어차피 잘 먹는 거 뻔하잖아. 무조건 잘 먹는 건데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를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쳐보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애들은 전부 다 분양한 아이들이니까 알량농장 사이트 혹은 알량농장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방문 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